내가 가끔, 내가 송왕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송왕사 그 무수전에서 참선할 때, 그 옆에 이제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내가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송왕사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다. 그 도랑이 캄캄한 거야. 예를 들어서 솥단 그물이나 대고, 거기다 또 구름까지 끼워 놓으면은 캄캄해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법당을 거기서 뭐, 항상 다니던 그런, 길이고 그런 계단이니까 몇 발짝쯤 되면은 무슨 계단이 얼마 높이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몸을 틀면은 그 연습을 하지 않았어도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그만 그렇게 습관화 되어버렸어. 그래서 모퉁이의 문을 딱 열고 몸을 몇도 방향으로, 그것도 몇도라고 재는 것도 아니야. 느낌으로 그냥 딱 몇도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몇 걸음쯤 걸어가가지고 가서 무턱대고 가버리면 탁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몇 걸음쯤 걸어가가지고 손 딱 뻗으면 탁자가 나온다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그 단순하게 살고 아무 정기도 없고, 하루 종일 가봐야 뭐 낯선 사람 볼 일도 없고, 오로지 화두 하나만 들고 살면 사람은 그래야 되죠. 자기 평소에 하던 일들은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야. 똑같은 행동. 기계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사람이. 단순하게 살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탁자 이렇게 한 번 가는데 성냥이 딱 손이 잡히는 거예요. 그 성냥을 딱 피는 순간에 그 캄캄하던 법당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어둠이 어디 나간 게 아니야. 그 우리 어리석음도, 탐진치 삼덕과 어리석음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광명이 나오면은 그것이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게 어디 뭐 어디로 나가고 쫓아내고 쓸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우리의 탐진치 삼덕이 보물이야,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 삼덕이 곧 불법이다, 이런 경전도 있어요. 탐진치 삼덕이, 삼덕이 즉시 도다, 이런 경전, 그 제가 무행경이라고 내가 자주 인용하는 경전 이야기인데, 보살계를 받는 길에도 그 영영연 선사가 그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이치를 알고 보면은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량 지혜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둠 빼놓고,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 빼놓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체 세간 함 구호하시니, 그래서 일체 세간을 다 구호하시니, 차시 견법 소지설이로다. 견법 가르라왕이다. 여섯 번째 견법 정광 가르라왕이라고 하는 견법 가르라왕이 가져서 설안받으라. 그 다음 일곱 번째, 법성 광대 부가공이여, 법성은 광대에서 진리의 성은 광대.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부가궁, 궁구할 수가 없어. 기문 동동 무수량이라. 그 문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성 하면 이제 도시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뭐 도시를 하면 사대문이 있죠. 어리. 옛날 도시는 어리 사대문이 있고. 그런데 법의 성은 사대문 정도가 아니야. 그 문이 가지가지라, 그 문이 가지가지라서 헤아릴 수가 없다. 무수량이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열애 처세 대개천하시니, 열애가 세상에 처하면서 크게 열어 제쳤다. 그 말이. 법의 성은, 법의 도시에 들어가는 문이 수천 수만 개가 있었는데, 수천 수만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열애께서 활짝 열어 제쳤어. 대개천. 크게 여러 개 지신다. 그래서 그 법의 도시 속에, 진리의 도시 속에, 대광명이 있는 진리의 도시 속에 모두 모두 들어와서 살라고. 그 닫혀있는 문들이 무수히 많죠. 많죠. 문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 하나 잘못하고 이런저런 경계에 끄달리는 그 사실이
닫혀있는 문이죠,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활짝 열어제치시니 차와 묘관계 능명이로다. 이것은 묘음관계 가르라왕이라고 하느니가 능이 들어갔더라. 밝게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일체제고 일곱시며 일체제불 일법시면 부처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의 진리의 몸이다. 또 우리도 사람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도 법신 자리에는 하나야. 결국은 네 법신 따로 있고 내 법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개별적인 그런 그 화신을 가지고 얼굴도 다르고 마음 씀씀도 다르고 온갖 그런 그 생주이면하는 모습, 생로병사하는 모습도 각각 차별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큰 바다에 바닷물은 하나인데 거기에 바람이 치는데 일어나는 물결이 각각 다르잖아요. 높이 치는 물결도 있고 낮게 치는 물결도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과 그런 모습으로 출렁거리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다는 하나예요. 바닷물은 하나. 그 출렁거리다 결국은 하나의 바다로 가라앉고 하나의 바다로 가라앉고 다시 또 인연 따라서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인연 따라서 인연의 바람을 따라서 출렁거리는 거죠. 참 신기한 이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나 뭐 어떤 성인이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법신자리 그것은 전부 통일된 하나다. 내가 싫어도 하나예요. 좋든 싫든 하나로 통일된 자리. 부처하고 중생하고 하나고 성인하고 범부하고도 하나고 그 말입니다. 일체 제불 일법신이요. 진여 평등 무분별이에요. 진여는 진여로서 진여의 입장으로서 평등해서 분별이 없어. 바닷물은 아무리 출렁거리면서 각가지의 파도를 만들어내더라도 바닷물에는 분별이 없어. 그냥 바닷물일 뿐이야. 그게 우리가 진여가 평등해서 우리의 마음자리 평등해서 분별이 없는 것 같다. 불이 차력 상안주 하시니 부처님이 이러한 힘으로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한 그 힘으로서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해 우리도 그 이치를 알면은 어떤 현상에서 펼쳐진 어떤 차별상 전부 차별상 보고 우리가 이끌리잖아요. 차별상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시비 분별하는데 이 평등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은 그런 차별상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러한 힘으로서 그 평등한 진여자리에 언제나 앉아 있어. 보첩 현왕이 사구연이로다. 보첩 현 가르라왕이 이것을 갖춰서 연설했더라. 불석 제유 섭중생 하사대.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제유의 모든 존재에 있어서 중생을 포섭하사대. 오방광명 변세관하사. 널리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두루했다.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두루했다. 그것이 결국은 중생을 섭중생, 중생을 포섭해서 광명을 놓아서 세간에 두루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방편 시 조복 하시니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을 보이시니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을 보이시니 차승 법문은 관에 오르다. 그러세요. 이 수승한 법문은 관에 보관의 가르라왕이 깨달았더라. 그렇게 이제 이름은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관일체제국토가,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신다. 뭘 보시는고 하면은, 불관. 일체제국토가 실이 업해이 안주라. 모두가 업의 바다에 의지해서 안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상, 평등상을 보면 업이 필요 없어요. 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평등한 진여짜리인데, 그러나 현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부가 차별상이다. 그건 왜 차별하냐? 업 때문에 차별하다. 업 때문에 차별하다.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보더라도 각각 견해가 다르고, 거기에 행동이 달리 나오고, 거기에 이제 판단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참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참 업놀이를 참 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관망해 보면서 참 중생들 업놀이 잘도 하고 있다. 업바다에 빠져서 호절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불관 일체 제국토가 부처님이 보아하니 일체 제국토가 실이 없게 모두들 업의 바다를 의지해서 안주하고 있다. 거기 살고 있더라. 참 딱 들어맞는 소리야. 우리 모두가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업놀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화엄경 공부하는 업은 이건 아주 고급 업이다. 아주 좋은 업놀인 거예요. 이런 업놀이는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난 입장,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뭐, 불교를 좀, 어디 가니, 공부해서 마음이 좀 순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세상사를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만 돼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업에 끄달려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쯤만 돼도 상당히 마음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열렸고 여유가 있고 물론 자기 자신도 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업의 바다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업 바다에 빠져 있는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헤엄이라도 치고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다음에 그 구절이 그거야 보보보 업이중이다. 그 부처님은 중생들이 업 바다에 빠져서 저렇게 허적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비를 빛내리는 수밖에 없다. 법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화엄경이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온갖 방편들이고 부처님이 내는 온갖 방편들 그게 보우법우야. 보우스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보우법우를 이제 줄여서 보우라 하는 것입니다. 법의 비를 널리 빛내렸다. 그 가운데 중생들 세상에 옆바다에다 그래 부처님은 많이 깨닫고 계시니까 일체 이치를 세상사와 인생사를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런 거 이해를 시켜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설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법문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보우법이죠. 법비를 보우라는 법문도 있고 보우라는 법문도 있고 그래요. 다 좋은 말이죠. 용엄해탈능여시로다. 용엄 가르라왕이 있어요. 제 열 번째 용엄 대목진 가르라왕 대목정 가르라왕이 해탈이 능이 이와 같더라. 용엄 가르라왕의 해탈의 능이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제1형의 아수라왕 그랬습니다. 아수라
아스라와, 아스라 왕 중의 득법이라, 부차 라우 아스라 왕은 그 현이 대회 존승주 해탈문하고 그랬습니다. 얻었는데, 현이 지금 환하게 나타나 있는 대회 존승주, 큰 법회의 그 법회 중에서 가장 높고 수승한 주인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마 질다 아스라왕은 그 시현 무량급 해탈문이다. 무량급을 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한량은 세월입니다. 시간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환술 아스라왕은 아주 익숙한 마술이 뛰어나다 뭐 이런 뜻도 되겠네요. 아주 뛰어난 마술 아스라왕은 그 소멸 일체 중생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 다 소멸해가지고 하여금 청량케 한다. 청정하게 한다. 시원하게 하는 해탈문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권속 아스라왕은 극수 일체 고행하야 일체 중생 일체 고행을 닦아서 모든 고행을 다 닦아서 자장엄 해탈문 스스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치 아스라왕은 그 진동 시방 무변 경계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진동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변조 아스라왕은 종종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안립하는 안주시킨다. 안립 안주 뭐 비슷한 말입니다. 저 위에 안주란 말도 있었는데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겸고행묘장엄 아스라왕은 그 보지 불가계 성근하여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는 성근을 널리 다 모아가지고 좋은 성근이라고 하는 성근은 다 모아가지고 정제연착 해탈문이다. 모든 연착을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합니다. 그 물들고 집착하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성근을 닦는 것. 성근을 닦는 게 바로 물들고 집착하는 것을 깨끗하게 비우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광대인의 아스라왕은 그 대비력 무유혹주 해탈문이다. 대비력 큰 자비의 힘으로 유혹이 없는 주인 유혹이 없는 주인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현성덕 아스라왕은 현승덕, 승덕을 나타낸다. 수상한 덕을 나타내는 아스라왕이죠. 영견불하고 승사공양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고 승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서 수제성근, 온갖 성근을 닦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부처님이라고 보고 승사하고 공양해서 거기서 얻는 성문, 온갖 성문을 닦는 해탈문을 얻었다. 선음 아스라왕은 그 보입 일체 취하여 일체 취에 널리 들어가서 일체 갈림길, 일체의 삶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 여러 가지 듯이 일체 취에 널리 들어가서 결정 평등행, 평등행을 결정하는 말하자면 일체 취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평등행을 평등한 이치를 이해하고 행하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게 얻었습니다. 그다음 계송 찬탄이다. 계송으로 찬탄하는 거죠. 이시에 라우 아스라왕이 성불길에 와서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아수라왕 대중들을, 아수라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대. 시방 소유 광대 중에 시방에 있는 모든 넓고 크고 많은 대중들에게, 불제기 중 최수특이라, 부처님이 그 대중 가운데 있어. 그런데 가장 수특해. 우리 특수하다 그런 말을 하죠. 뜻 같습니다. 뭐, 글자가 앞뒤로 바뀌어 있을 뿐이죠. 가장 특수하시사. 부처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뭐, 육신이 특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긴 모습을 특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깨달으신 그것이 특수하시다. 광명변도 등허공화사, 광명이 두루두루 비치는데 허공같이 넓게 비친다. 광명이 변조하여 허공과 같다. 공연 일체 중생전이로다.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다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속에 사는데 눈만 뜨면 귀만 열면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공연 일체 중생전 아니니까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 있더라. 백천만급 재불토를 백천만급 동안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모든 세계를 일찰나 가운데 실명해놔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세계를 하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많고 많은 세계를 일찰나 가운데 다 나타낸다. 많은 세월 많은 세계 그 말입니다. 백천만급의 재불토 했으니까 백천만급의 많고 많은 국토를 일찰나 가운데 다 밝게 놨다. 그 일미진중 함시방 이제 우리가 늘 배우는 그 법성계의 위치가 바로 이런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일미진중의 시방세계를 가지고 있고 일체진중 다 또한 그러하다. 그런 표현들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법계 연계의 관계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못 보죠. 거기까지 못 보고 그저 니다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뭐 나무나 저 풀이나 무슨 뭐 내뿜는 내연이나 그 전부가 내 육신하고 전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늘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안에서 100여 명 이상의 대중이 있으면 100여 명 이상이 다 들어마시고 토해놓은 것을 서로서로 나눠서 마시고 나눠서 토해놓는 거다. 그거 뭐 내가 토했다고 내 혼자만 마시나요? 그게 되나요? 그게? 다 이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몸이야, 벌써.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호흡 가지고 이 생명 유지하잖아요. 그 이 생명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전부 공동으로 같은 호흡 가지고 같은 공기 가지고 같이 마시고 생명 유지해 온 거예요. 이 순간. 한 비근한 예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서광 화물 미부주하시니 광명을 펴서 중생을 교화해. 화물하는 건 물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는데 두루하지 아니야. 이와 같은 것은 여신은 비마 가르라 아스라 왕이 라우라 왕이 아스라 왕이죠. 비마 아스라 왕이 말하자면은 깊이 찬탄했다. 깊이 찬탄하고 기뻐하더라. 3번은 열의 경계 무여등이여 열의 경계는 더불어 같은 일이 없다. 깨달은 사람의 경계는 누구하고도 같지가 않아.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같은 거지. 야, 종종 본문 상이하사 가지가지 본문으로 항상 이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깨달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이익 주는 게 아니에요. 법문으로 이익 주는 것입니다. 가장 법문으로 이익 주는 것이지, 뭐, 부처님인데,
부처님 뭐 다른 거 나눠준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은 법문이고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께 얻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법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익을 얻는 거죠. 중생유고 개영멸하시니 중생이 고통이 있어도 다 하여금 소멸하게 하니 소멸하게 하니 여기는 천말라 이건 이제 교환술 세 번째 그 저기 교환술 아수나왕 교환술을 이제 전말라인데 번역하면 교환술이야 사실은 도로 이제 범으로 여기는 갖다 놓은 거예요. 전말라는 범은 인도말 그대로인데 전말라라고 하는 인도말을 번역하면 교환술이라 저 앞에 세 번째 교환술 아수라왕이 나왔는데 그분 이름이에요. 그 왕이 차능경이었다. 이것을 능히 보았더라. 그 다음에 무량급중 수고행하사 한량문 세월 중에서 고행을 닦았다. 이익중생 정세관하시니 중생을 이익해하고 세관을 청정하게 하니 유시 모니지 보성이라. 이로 말미암아 모니지를 널리 이뤘더라. 모니 석가 모니 할 때는 모니는 능이 또는 현자 또는 성자 그래요. 성스러운 사람의 지혜를 널리 이뤘더라. 그렇습니다. 고행을 한량 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정화하고 정세가 세상을 좀 정화하면은 결국은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된다. 대권속 아수라 왕이 사경부되었다.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부처를 보았다. 그 다음에 넘겨서 무에 무등 대신통이여 걸림도 없고 또한 누구하고도 같으리가 없는 큰 신통이여 변동 시방일체 찰호되 시방일체 찰을 두루두루 움직이되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능력으로 시방일체 찰에 감동을 준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불사중생 인경 포케하시니 그렇다고 시방세계를 움직인다고 해서 중생들을 놀라게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중생으로 하여금 경포가 있지 않게 했다. 놀라지 않게 하시니 대력이 여차에 능력으로다 대력 가르라왕이죠. 요거 이제 저 앞에서는 바치 아수라왕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또 대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름으로 갖다 놨습니다. 5번에 바치 아수라왕 그걸 이제 번역하면 대력 아수라왕입니다. 대력 아수라왕이 여기에서 능히 밝게 깨달았더라. 그 다음에 불출로세 구중생하사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구제하사대 일체의 지도 함 계시하사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뭐 가지고 구제하느냐 돈 가지고 구제하느냐 뭐 돈도 구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돈이 없는 분이라서 일체의 지도로서 함 계시여 전부 지혜의 지혜 가르침 가나오나 지혜의 가르침이라 지혜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으로서 함께시하사 다 계시에 보이사 신령 사고 득 안락케 하시니 다 하여금 고통을 버리고 안락을 얻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그냥 말씀에 불과한 것이고 가르친 것이고 깨달은 분의 그 어떤 안목으로 지혜의 말씀에 불과한데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버리게 되고 또 편안함을 얻게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 말씀 한마디로 육조회는 대사 같은 분들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눈이 확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어떤 그 본 모습은 그거예요. 차이 변조 소홍천불도 이 뜻은 변조 아스라왕이 변조 아스라왕이 변조 아스라왕이 널리 천양했더라. 널리 천양한 바다. 널리 열어서 보인 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왕복사, 청양국사, 이 세상에서 환경 공부를 제일 잘 하신 분, 환경에 대한 연구서도 제일 많고, 또 환경을 제일 잘 아시고 하신 분이, 환경을 아주 참, 높이 높이 찬탄을 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찬탄했잖아요. 오늘 그 내용 봤지만은. 모든 경을, 경과 비교했을 때, 수미산과 다른 어떤 작은 산과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과 나머지 작은 전기불이나 반딧불과 같은 그런 관계다. 하여튼 환경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은, 그와 같이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만 우리가 믿고 열심히 이제 정진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과 만난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또 환경과 만난 것을 더없이 아주 다양함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뭔가 큰 소득을 얻는다면은 정말 불교를 믿은 게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